자, 마파두부 시작하겠습니다. 마파두부에서 두부는 1.5cm로 썰어주시고요. 두부는. 그 다음에 야채는 사이즈가 없어요. 야채들은 보통 0.5 정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굵직굵직하게 써는 편이에요. 자, 먼저 두부를 먼저 썰어볼게요. 시험에서 두 가지 메뉴라면 두부를 먼저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두부를 써는데 1.5, 1.5 이러면서 끝에 이만큼 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애매하다고 1cm라고 버리지 마시고 전체 크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3등분 했을 때 1.5 나올까? 4등분 했을 때 1.5가 나올까? 그렇게 본 다음에 최대한 적게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 글씨 안 이뻐, 여기 튀어나왔어 안 이뻐 이러면서 다 자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3등분 하니까 1.5 조금 넘는 한 1.6쯤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저분한 게 있다. 그럼 정리하고 1.5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네, 똑같네요 사이즈가. 그럼 동일하게 하면 면이 사이즈가 같겠죠. 정육면체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볼게요. 길 때는 전체 사이즈를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부를 자를 때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자르시면은 자를 때 잘 자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작아지거나 조금 삐뚤게 돼요. 그래서 힘을 조금 빼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을 때요. 멀리서 이렇게 한번 두부를 봐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균일하게 어떻게 자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폐귤이 없도록 이렇게 같은 크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부는 썰어서 한쪽에 두겠습니다. 자, 대파. 대파는 심 부분 제거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4등분, 6등분 정도 잘라서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대파 다졌습니다. 굵게. 마늘. 마늘 편 썰고 채 썰고 다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칼면으로 으깨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는데 시험 때 요란하게만 하고 제대로 요리 못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그냥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는 없지만 일정하게. 그리고 중식 마파두부에서는요 한식처럼 마늘 파를 그렇게 곱게 다지지 않아요. 굵직굵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강은 우리 많이 안 쓰죠. 쓴맛 나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면 돼요. 면체 다지기 마늘의 반이나 3분의 1만 드시면 됩니다. 자, 홍고추. 홍고추는 제가 이렇게 4등분이나 6등분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씨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두부대에서 아니면 물 틀어놓고 이렇게 씨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씨를 제거한 홍고추는 한번 더 굵직굵직하게 다졌습니다. 자, 마파두부는 재료 모두 썰어두었고요. 돼지고기는 다진 게 나와요. 이렇게 핏물 제거만 하시면 돼요. 유난히 굵다면 다시 한번 다질 수는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파두부에서는 두부를 먼저 데치세요. 재료를 썰면서 두부 데치면 됩니다. 데칠 게 많을 때는 이렇게 체에 받쳐서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만약에 적게 끓였다면 두부가 안 잠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서 넉넉한 물에서 두부 데치시면 돼요. 차가운 두부를 따뜻하게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부는 소금을 넣으면 사실 좋은데 지급재료에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맹물에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맞춰서 물기 빼둘게요. 찌꺼기가 많다면 다시 한번 두부 헹궈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할까요? 고추기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고추기름은 기름과 고춧가루가 5:1 정도면 괜찮아요. 고춧가루가 하나, 식용유가 5개.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5번 해주셔도 되고 넉넉한 식용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추기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끓이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들은 고춧가루를 끓이면 여기서 태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고춧가루를 따로 담아놓고 뜨거운 기름을 붓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파두부는 요구사항에 고추기름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꼭 만들어 쓰셔야 돼요. 저희가 시험에서 고추기름을 쓰는 메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파두부 만들어야 되고 라조기는 고추기름이 나와요. 시험장에서 지급된 고추기름으로 요리를 하시면 돼요. 자, 불은 약불로 해놨어요. 그리고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중식 할 때는 항상 수분 제거 신경 쓰세요. 기름에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봅니다.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근데 약하게 젓가락 주변으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면 이제 한 140도 정도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고온 아니어도 돼요. 약간만 가열만 돼도 돼요. 지금 이제 반응이 조금씩 있거든요. 젓가락 주변으로. 자, 이때 고춧가루를 넣을 겁니다. 역시 물기 없는 숟가락. 고춧가루를 기름에 5분의 1 정도 또는 뭐 많게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불로 이렇게 끓여주세요. 잠깐 불을 껐어요. 만약에 불이 높으면 잠깐 불을 끄세요. 그리고 여기서 고춧가루의 맛이 기름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약한 불을 유지하면서 익히거나 불이 세면 불 끄고 고추기름 맛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하려면 파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고 고추씨도 넣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기름과 고춧가루만 만나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맛을 우려낸 후에 이걸 걸러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때는 물기 없는 그릇, 여전히 물기 없는 그릇에 체를 받치고 그 다음 키친타올이나 근데 키친타올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름이 다 키친타올에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빨아 쓰는 키친타올이나 면보 같은 걸 이렇게 받치세요. 그리고 요거를 걸러줍니다. 그리고 꾹 짜면 고추기름이 만들어져요. 제가 다섯 큰술의 기름을 넣는데 이렇게 걸르고 나면 세 큰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걸을 때 또 조심성 없으면 옆으로 다 흘려요. 조심해서 따라내 줍니다. 이렇게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요. 저절로 내려왔죠. 짧게 없어요. 근데 내 거는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촘촘하기 때문에요 꾹 짜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키친타올을 쓰면 어쩌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꾹 짜서 쓰면 맑은 깨끗한 고추기름이 나옵니다. 이걸로 마파두부를 하셔야 돼요. 볶을 건데 또 마음이 급한 분들은요 불부터 켜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볶으면서 계속 그냥 소스 다 외워갖고 바로바로 넣어줘요. 근데 손이 조금 느리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재료를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설탕 짜니까 설탕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먼저 파마늘 생강을 볶고 그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넣으셔도 됩니다. 간장 한 작은술. 그 다음에 두반장. 두반장은 한 큰술이면 됩니다. 한 큰술. 후추도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되고 혹시 하나하나 넣는 거 자꾸 까먹는다 그럼 이렇게 미리 타놓으세요. 물을 미리 개어놓으셔도 되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해놓으시면 되게 편하겠죠. 두반장, 설탕, 간장, 후추, 물 이렇게 소스들 준비했어요. 자, 고추기름 두르고 재료들 볶은 다음에 파마늘 생강 볶은 다음에 고기 넣고 소스 넣고 그 다음에 녹말물, 물 녹말 만들어놔야 되겠죠. 자, 그것도 농도 맞추는 거. 자, 가루 한 큰술이면 물도 한 큰술 정도. 근데 농도 맞추는 게 어렵다 그러면 물을 두 배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모든 책에 1:1로 해놨지만 1:2, 물이 2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물 녹말은 가라앉으니까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섞어주셔야 돼요.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됐어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불 켜고 시작하시면 돼요. 또 여전히 물기 없는 후라이팬, 물기 없는 주걱 준비하시고 자, 고추기름 만든 거 둘러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몸은 나요. 파마늘, 생강, 홍고추 그냥 우르르 넣으면 돼요. 홍고추도 색이 변할 것 같으면 나중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은 특히 더 잘 타서요 불 조절을 조금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진 돼지고기 뭉쳐지지 않게 주걱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고기를 안 다져서 뭉쳐지는 게 아니라 불이 세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만 섞어서 그래요. 네, 골고루 깨지면서 돼지고기 익혀주시고, 자, 돼지고기가 하얗게 변하면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두반장 간장 다 섞어놓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우르르 넣으면 돼서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묻어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그릇을 한번 이렇게 씻어주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버리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물이 안 끓으니까 센 불 놔뒀고요. 마저 한 컵에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물녹말을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도를 맞추고 두부와 참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먼저 넣으면 깨질 수 있어서 저는 농도를 맞추고 두부를 넣는데요. 두부 넣고 조심스럽게 물녹말 풀어주시면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물녹말은 한 번에 부으시면 안 되죠. 조금씩 부으면서 한 손으로 접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나눠서 부어주시면서 농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불은 센 불 유지하시고, 화력이 너무 세면 중이나 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나오죠. 걸쭉해졌어요. 그럼 바로 두부 넣을게요. 두부 데쳐놓은 거. 자, 두부 넣고 참기름. 두부에도 소스가 배야 되니까 여기서도 잠깐 끓여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농도가 조금 더 되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농도보다 약간 묽을 때 두부를 얼른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파두부는 다 돼서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대부분 넓은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눠서 담아주셔야 소스가 골고루 퍼지게 돼요. 한 번에 휙 담지 마시고. 자, 마파두부는 사천 요리이기 때문에요. 고추기름 두 반장이 들어가면서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주시는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 중식에서는 농도 굉장히 중요해요. 농도 잘 나오도록 해주시고, 이 농도는 두부 위에 딱 올렸을 때요. 이렇게 소스가 여전히 두부 위에 있는 느낌이 좋아요. 또로로 다 내려온다면 농도가 묽은 겁니다. 지금 밥 비벼 먹기도 좋고, 예, 그대로 이렇게 떠서 먹기도 괜찮은 농도이죠. 색깔 붉게 나와야 되고요. 자, 마파두부 완성되었습니다.